8月19日日曜日エスパルス VS 浦和レッズ。전에 있던 동네보다는 그래도 많이 생활하기도 편하고 그것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먼저 편하니까 가족들이 편하니까 나도 이제 더 이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. 그거는 이제 다른 팀에 있을 때부터 느껴왔던 거지만 이제 응원가라든지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가끔씩 그러니까 상대 팀일 때도 그 노래를 따라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요즘에 홈 경기 할 때마다 이제 그 응원가 부를 때 속으로 좀 따라할 때가 있어. 우선은 그 서포터들이 그렇게 요즘같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제 응원을 해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힘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홈 경기에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또 승점을 또 드려야 되는 거 보게 되면 힘을 많이 받고 이제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전쟁 속에서 그치? 결과를 내야겠지 우리가.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제 감독이 원하는 이제 좋은 수비에서 좋은 공격으로 나가는 걸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. 앞으로도 많은 경기가 남았지만 이제 더 이제 보완할 게 많고 더 보여줄 게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상위권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수비할 때 이번 프론탈레전에서도 느꼈겠지만 좀 더 수비할 때 더 바짝 당겨주는 모든 선수들이 그리고 하나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체 11명의 선수가 수비할 때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같이 나가고 같이 이제 언제 나가고 언제 이거를 프레싱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줘가지고 좀 더 힘 있는 모습을 모두 보여줘야 돼. 그냥 나는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늘 하던 대로 나는 성실하게 해오는 것 같으니까 뭐 전에 있던 팀 전했던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뭐 내가 뭐 특출나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잘 보이려고 하는 포지션도 아니고 나는 이제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평가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고 나는 이제 우리 팀의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이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. 연전 이제 월드컵에 이번에 껴가지고 좀 연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속에서도 뭐 그래도 나름 컨디션 관리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케어는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집에서도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잘 자고 그런 거밖에 없지 뭐. 8月19日日曜日エスパルス VS 浦和レッズ。전반기에 2대1로 졌는데 이제 이번에 호미님만큼은 정말 서포터들에게 정말 이기는 모습 보여서 또 마지막에 같이 응원가 불러서 춤도 추고 같이 불꽃도 터지고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하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당연히 내 역할은 수비수니까 이제 최대 골을 안 먹는 거지. 골 안 먹고 이제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때까지 믿어주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아무래도 그게 첫 번째고. 그리고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격 찬스가 되면 내가 공과담을 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선 골을 안 먹는 게 제일 첫 번째지.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 앞으로도 뭐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에도 계속 경기는 앞으로 찾아올 텐데 그 경기에 앞서서 이제 몇 경기가 한번 졌다고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좀 이제 기죽고 막 이런 모습 보이기보다는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자기가 이제 더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제 상대팀을 대한 분석을 좀 더 해가지고 어디를 공략하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좀 더 연습 때부터 좀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 좀 퀄리티 있게 좀 해주면은 더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더운 날씨 속에서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 와주시는 그 고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승점 3을 당연히 따서 선수 그 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서포터들이 우리 시미즈 에스파 선수들을 좀 믿고 더
뜨거운 거는 보내주셨으면 한다고. 8月19日日曜日、エスパルス VS 浦和レッズ。